안녕하세요, 난리불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한테 최근에 좋은 일들이 좀 생겨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뷰 영상을 몇개 만들긴 했는데 단한 번도 유튜브 하면서 후원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구독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점점 회사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후원받은 제품은 크래프트 기기라는 보면대예요. 그런데 이 보면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기보다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보면대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좋은 보면대가 있을 수는 없어요. 크래프트기 보면대를 보기 전에 잠깐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대를 들고 다녔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리를 따로 들고 나가요. 상처가 안 생기게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보면대 다리를 따로 들고 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통에다가 보면대 윗부분을 이렇게 넣어가요. 조금만 부딪혀도 기스가 나고 한번 탁 넘어지면 여기가 확 휘죠. 여기가 휘어져 있는 보면대들 많이 볼 거예요. 안전하게 들고 다니려고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또 통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데 머리 부분만 두 개가 들어가요. 제가 장비 같은 거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가볍게 나온 이동용 보면대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보면대는 금방 부서지고요. 특히 요즘에는 아이패드로 악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용 보면대는 너무 잘 넘어지니까 아이패드를 못 올리겠어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이동용 보면대는 아이패드 못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크래프트 기익 보면대 보여드릴게요. 가방부터가 좀 예쁘죠? 가방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게 메인 뼈대인데 컴팩트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어요. 덜렁거리는 거 없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관절을 이제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고정 안 시켜도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요 산바리가 있는데 덜렁거리지가 않아요. 여기 잠겨 있거든요. 요걸 살짝 열면은 산발이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그냥 잡아당기면 돼요. 이게 좀 뻑뻑해가지고 따로 고정할 필요 없이 그냥 높이 조절해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래위로 이렇게 펴고요. 가운데를 돌리면은, 아이고,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악보 크기에 따라서 이걸 펼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제품 디자인이 굉장히 간편하게 잘 됐죠. 그리고 보면대 그냥 이렇게 올려서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이걸로 높이 조절해가지고 보면대를 잘 받치는 거죠. 또는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굽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보가 폴더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종이로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집게가 있어요. 여기 집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뭐 높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야외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연주를 할 경우에 흔들릴 수는 있는데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제품 디자인이 좋다 하고 끝낼 수 있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보면대 가방에 보면은 보면대 넣는 곳이랑 옆에 다른 부품을 넣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부품이 더 있는데 불 들어오는 거랑 그리고 전화기 마운트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대 앞에랑 그리고 보면대 위에 그 구멍이 있어요. 나사 구멍이 있는데 고프로 마운트랑 똑같은 규격의 나사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전화기 홀더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붙일 수도 있고 밑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전화기로 스스로 연주하는 영상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대 위에 올려놓는데 그러면은 각도가 잘안 맞춰져요. 그리고 각도를 잘 맞추기 위해서 다른 보면대 하나를 더 구해가지고 보면대 위에 올려놨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전화기를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크래프트 기기 보면대는 전화기 홀더가 있으니까 원하는 각도를 마음대로 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운트가 전화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까지 홀딩할 수 있는 마운트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보면대 위에 올리실 필요 없고 여기 홀더에 그냥 꼽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대 위쪽에 전화기 홀더를 설치하고 전화기를 보면대 위에 설치하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로 내 연주하는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편하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만 달 수가 있어요. 위에 한번 달아볼게요. 네, 집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불 켜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설치된 보면대의 모습입니다. 전화기도 달수 있고 조명도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정말 멋진 게 보면대로 사용 안 하더라도 이거를 일자로 고정시키고 이걸 잠근 다음에 전화기 스탠드로서도 충분히 괜찮아요. 충분히 안정감 있고 전화기 스탠드로서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각도랑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낮추면 이렇게 되죠. 네, 전화기 스탠드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크래프트 긱 보면대를 제가 며칠간 사용하면서 오케스트라 팀 연습 때 그리고 밴드 연습실에 그리고 또 기타 모임에 들고 가봤는데요. 다들 반응이 이렇게 좋은 보면대는 처음 봤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조명이 달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플레이용 중에 이제까지 본것 중에 최고입니다. 보면대용 조명 스탠드 제품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잘 붙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협찬받은 거지만 그래도 단점을 말씀드려야겠죠. 지휘자님께서 찾아내신 두 가지 단점 있고 그리고 제가 찾아낸 단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여기가 너무 좁아요. 조금 더 길면은 최고입니다. 이것도 짧아서 바람이 넘어갑니다. 조금만 더, 이 정도만 나오면 최고입니다. 첫 번째로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단점은 요 폭이 조금 좁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요 폭이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가운데에서 악보만 잘 받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휘자님께서는 이게 좀 넓지 않은 게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이게 컴팩트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접히게끔 만들다 보니까 아마 사이즈가 많이 안 벌어지고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 삼바리가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외에서 많이 높여가지고 사용할 때 바람이 많이 불면은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닥이 넓을수록 좀더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바닥이 넓으려면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좀더 커져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이동용 보면대에 비해서 좁은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다른 이동용 보면대에 비해서는 뭐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찾아낸 한 가지 단점은 여기 조명 장치에 배터리를 바꿀 때 여기 커버에 나사가 하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나사가 없어도 커버가 충분히 잘 고정이 되는데 왜 여기 나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나사를 뒀는데 저는 나사를 영상 끝나고 나서 그냥 버려버릴 거예요. 이 나사가 일반 드라이버로는 안 되고 굉장히 작은 드라이버로 열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협찬을 받은 크래프트 긱 보면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크래프트 긱 보면대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대는 제가 협찬받아서 광고한다기보다는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장비들로 잘 연습하셔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